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그 세 번째 시간으로요. Startle 그리고 Astound 동사인데요. 이것에 ing 혹은 ed가 붙는 이러한 의미를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된다, 영어적으로 많이 배울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인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startle 정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예상 밖으로 일어나는 거죠.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앉아있을 경우 벌떡 일어난다, 그러한 느낌 들어갑니다. 때에 따라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astound는 뭐죠? 어떻게 저렇게 존재하냐? 어떻게 저런 게 존재하냐? 이런 식으로 존재하기가 힘든 것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거죠. 믿기 힘든 거죠. 또한 알고 있는 것과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로 인해서 감정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국어로 번역할 때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영어적 느낌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영어적으로도 크게 지장 없이 호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편하게 접근하시되 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하나씩 오늘 내용도 다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 made a startling decision. 그는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했다.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너무나 놀라워서 듣는 순간 헉! 이렇게 되었다 라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Make a decision 이렇게 하죠. 그 앞에 형용사를 붙인 개념이 되겠죠. Miss Korea made a startling announcement. Miss Korea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발표를 했다. Make an announcement인데요. 그 발표 내용이 너무나 깜짝 놀라게 한다. 주변 사람들이 정말 놀라게 한다. 듣다가 갑자기 막 마시고 있는 커피나 주스를 뿜어댄다. 이러한 느낌 전달될 수 있죠. Startled crickets may give away their presence. 깜짝 놀란, 이번엔 당한 거죠. 깜짝 놀란 귀뚜라미가 give away 할 수 있다 이거죠. 공짜로 어떤 것을 주다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알려주는 개념이죠. 부지불식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자신은 그런 의도가 없는 그러한 경우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존재를 알려준다? 이게 뭐죠? 귀뚜라미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깜짝 놀라는 사건으로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 저 녀석 저기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메이니까 그럴 수 있다란 내용이죠. Presence, 존재. 저희 과거 강의에서 existence와 비교한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그 의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His dedication astounded me. 그의 헌신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역시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Dedication, commitment 이렇게 비교한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헌신적이었나? 그냥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자녀에 대한 헌신이 엄청나구나. 내가 아는 현실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럴 때 쓸 수 있습니다. You drank an astounding amount of alcohol. 너는 놀라운 정도 양의 알코올을 마셨다. 저 사람이 저렇게 술을 많이 먹다니. 평소에는 술을 못 먹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시기 시작하니까 바닥에 구멍이 뚫린 주전자처럼 계속 들어갑니다. 얼마나 마셨는지. 그런데도 술 취한 티 잘 안 내고.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놀라운 양의 알코올을 마셨다. I was astounded at his appearance. 나는 그의 등장에 놀랐다. 그러니까 어떤 파티를 하겠다라고 그 사람을 초대했는데 응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참고로 전에 어떤 파티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 이번에도 안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딱 하고 나온 거죠. 와, 놀랍다. 이렇게 된다 라는 느낌이 astound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깜짝 놀라게 한다, startle, astound 동사가 돼서 나오는 형용사, ing과 ed를 붙여 만드는 형용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반복해 주시고요. 앞으로 영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동기부여, 동기부여책 이렇게 번역되는 motivation, incentive 어떻게 다룰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